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저희가 원래 이제 월요일에 오시는 분인데 화요일로 저희가 어제 CES 특집한다고 네. 양해를 미리 정중히 구했어요. 구했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뉴스를 기준으로 하면 오늘 했어야 되는 거 맞네. 그러니까 이거 해서 총알바지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알바지. 내가 그렇게 스케줄을 용의주도하게 짤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네. 네. 자, 여러분 다 총들 장전하셨죠? 야, 쏘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일단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형을 최종으로 이제 받았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선고 한번 할 수 있긴 한데 뭐 거의 재상고를 할 수 재상고를 네, 그렇죠. 그거 거죠? 근데 큰 의미가 없대요. 그게 형기 10년 이상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한다니까 뭐 아마 그 변호인단에서 머쓱하고 해서 한 것 네. 같은데 네. 법정 구속 바로 됐죠. 네, 근데 2년 6개월을 형기를 사는 건 아니죠. 예, 일단 2년 6개월 형이 확정이 됐는데 네. 이전에 2017년 2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서 2018년 2월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는데 당시에 354일을 살았습니다. 거의 네. 1년. 1년에서 이틀 빠졌는데 네. 그럼 2년 6개월 형이 확정이 되면서 354일을 빼고 559일을 구치소와 교도소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2년 11년 만에 구속이 된 건데요. 네. 사실 이 사건 언급하는 게 제가 경제기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네. 그 삼성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약간 그 정치 성향 쪽이랑 그 연장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뭐 경제 매체는 뭐 이렇게 재벌 친화적이다 아니면 이게 뭐 친정부다 반정부다 뭐 검찰이다 특검이다 지난주부터 약간 멘탈이 흔들린 것 같은데 네. 건프로 아 그런가요? 뉴스 공장 그때부터 멘탈 좀 흔들린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네. 어제 그 삼성전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어제 댓글 좀 보니까 야 죄는 이재용 부회장이 줬는데 왜 내가 벌을 받냐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재벌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주식을 걱정하는 거고 뭐 네.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 삼성 내부자들하고도 연락을 취해봤는데 네. 다들 별 말은 없습니다. 아유, 당연히 말 없겠죠. 지금 이게 뭐. 예민한 것도 예민한 건이지만 워낙 그 오랫동안 지속돼왔던 건이잖아요. 4년 넘게 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 이거를 뭐 특별히 즉 감흥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되게 극적이거나 그런 게 좀 별로 없었고. 근데 이번 재판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별로 많이 관심 갖진 않으셨을 텐데 이 사건을 좀 옆에서 좀 보시던 분들이 관심 가졌던 거는. 네. 그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 1년 반가량 그러니까 준법 경영 관련한 그 강화를 그러니까. 하면 양형에 네. 감안을 해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걸 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준법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전문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례 없는 스터디들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조건에 그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준법 경영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준법 경영을 만들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형량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문가들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네. 어떤 올바른 지배 구조와 준법 체계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의 진짜 모든 전문가가 다 달라붙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물론 여기서 뭐 특별히 인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준법 지원 제도가 있긴 했었지만 하급 직원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제 기업 총수와 경영자한테는 실효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네. 그 재판부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그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삼성 최고 경영진들이 가담한 뇌물 사건의 연장선이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정권별로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쭉쭉 또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딱 이번에 그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가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고 삼성은 거기에 항상 개입돼 있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또 예. 재판부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사실 1년 반 동안 독립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를 설치를 했었고 근데 이 부분이 뭐 재판부가 뭐 좋은 말도 해주고 나쁜 말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뭐 그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뭐 실효성 기준에 충족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게 일상적으로 발생한 가능한 행동까지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다. 뭐 양형 조건을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래, 뭐 애는 썼다. 애는 썼는데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인정해 줄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였는데 네. 사실 뭐 최근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에 준법감시위원회 만든 것도 있고, 권고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가 또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을 밝혀라.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 승계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고 대국민 사과도 했고 뭐 문호조 경영을 철폐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까지 이어왔던 문호조 경영은 아예 없어졌고 최근에 삼성 계열사들은 노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의 제 의견을 앞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양비론을 좀 펴보면 네. 이게 범죄와 삼성을 좀 구분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되게 큰 사회적 의미를 담으려고 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양비에 그러니까 재판부랑 삼성? 예, 예. 네, 그럼 여기서 그 처음에 재판부에서 그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좋게 하면은 양형을 감안해 주겠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죄를 지은 사람한테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반성문을 냈으면 그때 굉장히 좀 이게 뭐냐 그랬었죠. 그때 그 조치가 나 그때 그 발표가 나온 다음에 예 그래가지고 다들 야, 이게 뭐야 이게 왜 갑자기 그러면 이걸 뭐 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은 뭐 빼주겠다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그거 이후에 되게 열심히 뭐를 했는데 전혀 또 반영이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고 근데 거기서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뭐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오고 뭐 이거에 뭐 우려를 감안해서 이거를 빼주겠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건데 네. 반대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일종의 그러니까 멱살을 잡아놓고서 네. 그동안 사회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을 해소하는 거를 막 되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재벌 총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잡아 뭔가 이렇게 약점을 잡은 다음에 그동안 재벌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제도로서 아니면 우리가 주주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아, 이해는 돼요. 무슨, 네. 무슨 뭐 얘기를 하시려는 건지는 알겠어요. 뭐 횡령 하나 잡아놓고 뭐 니네 집에 우주받거라 뭐 무슨 경영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거죠. 뭐 이제 기부금 내라고도 하고 아. 뭐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재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개인 총수 일가라는 개인 그리고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을 잡아서 해결을 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네. 생겨난 문제인데 네. 그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 네. 위해서 또 다시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아.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이게 정권이 바뀌고 뭐 어떤 제도가 바뀌고 하더라도 네. 이 제도가 이 관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재용 부회장 처벌을 받는 거면 받는 거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하는 문제 어떤 지배체제를 바꾸는 문제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을 꼭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아, 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뭐 죄값만큼만 딱 받고 땡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의 개편의 문제 어떤 이거를 지배구조 투명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아, 거예요. 마치 근데 그걸 딜하듯이 이렇게 막 한다는 예. 거죠. 야 네. 너가 이거 투명하게 지배구조 바꾸면 내가 너 잘못한 것 좀 빼줄게.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저 법정에서는 뭐 장충기, 최지성 등 굉장히 고위급들도 다 구속이 됐는데 이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되게 그 중요한 분들인데 뭐 이재용 부회장에 묻혀서 다들 잊혀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지배구조 개편 얘기 조금 더 드려보면은 네. 진짜 아까 그 김포로님 말씀대로 좀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이렇게 뭐가 바뀔 때마다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이렇게 줄줄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쪽 정치 권력에 섰던 기업인들 들어갔다가 저쪽 권력에 섰던 사람은 들어갔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이쪽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바뀔 때마다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뭔가 같이 했던 기업인들을 잡아놓고 그 반대로 갔을 때 또 저쪽 기업인들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은 이게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재벌 친화의 이름을 붙였던 결국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배 구조가 우리나라 그 저기 그 대기업 집단 그 재벌 구조에 있는 분위기는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은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제가 그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국정농단 청문회 때였어요. 네. 그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쭉 나서 이렇게 선서하면서 뭐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정몽구, 구본무, 김승현, 조양호, 이재용, 최태용, 김승현, 신동빈, 송경식, 서창수.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한 줄로 쫙 서서 선서를 하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고서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구본무 회장과 조양호 회장은 돌아가셨고 그 김승현 회장은 아프시고 정몽구 회장도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시고 거기에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최태원 회장 두 번 갔다 왔고 신동빈 회장은 구속됐다 풀려났고 이정부 회장 이번에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중에 정말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랜 동안 기업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코스피를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 한두 명만 이런 문제가 생겨도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엘론 사태 같은 걸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사건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뇌물 사건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갔다 왔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민낯이라고 한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다시는 안 반복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그 어떤 그 국정농단 청문회와 일련의 그 이후의 사건들 이후에 사실 그 일반인 분들은 별로 인정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때 뭐 지배구조 관련한 학회라든지 세미나 이런 데 패널로 나갈 때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좀 여쭤봅니다. 좀 고위 관계자분들한테 이거를 그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예민한 얘기니까 조금 이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정치적인 보복으로 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반복되는 어떤 정경 유착이라든지 이런 고리가 끊어졌으면 그쵸.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딱 이제 몸통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정치하고 경제가 붙어 있는 우리나라 구조 때문에 그 정권이 얘기만 바뀌면 어차피 하니까. 경제는 어차피 경제 붙어 있는 거니까 이쪽에 붙어 있다가 저쪽에 붙어 있다가 하면 이쪽을 공격할 때 이게 바뀔 때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 그게 또 우리 저 제작진이 이게 좀 방송 내용과 무관한 좀 지나친 저 채팅은 저희가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못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해 그냥 포기하고 예. 방송 결정합시다. 네.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채팅도 막 네, 편하게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네, 네. 그렇게 많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진보 정권과 친화냐 보수 정권이냐 친화냐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약간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진짜 어떤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어요. 좀 접근 가능한 분한테 그랬더니 이전에는 솔직히 그 총수에게 유리한 의사결정 안을 가져갔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런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과거의 일이니까 뭐 익명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투자를 할 때 기업이 투자한 회사가 있고 총수 일가가 직접 투자한 회사가 있으면 여기서 투자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기업 가치 상승을 어떻게 감안했을 때 총수 일가가 투자한 회사는 무조건 이익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M&A들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은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있고 총수 일가가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총수 일가가 투자한 회사가 생각보다 별로 가치가 안 높아졌다. 그러면은 회사가 투자한 회사를 통해서 뭐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총수 일가가 뭔가 금융 조그만 뭐 예를 들어서 투자 자문사를 하나 샀는데 네. 이걸 팔고자 했다. 네. 근데 예전에 얘가 샀을 때보다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게 혼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누가 사자 그랬냐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니네가 사가면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 돈을 몰아줄게. 자금 몰아줘서 운용 자금을 줄 테니까 지금은 좀 비싸게 사.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가 투자한 회사 쪽은 손해를 안 보도록 하는 의사 결정. 네. 이런 안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A안, B안, C안이 있으면은 일단 총수라는 개인한테 유리한 안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서 근데 누가 아 이렇게 하면은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네. 안을 만들려면은 이 정도는 손해 보셔야 됩니다. 시장의 평가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라는 안을 들고 가면은 그 사람이 항상 배제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는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제 안건을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안건을 어디서나 공개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이사회가 설사 우리 편이 아닌 이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안건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아닌 거냐 그걸 그렇죠.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바르게 가고 있는 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르게 가고 있는 측면에서 거기서 제일 극단적으로 걸리는 거기 전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지 마라. 이게 책임 회피의 문제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떤 경영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뭐 투자 실패가 이루어졌거나 불법적인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이건 특정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같이 뭐 이사회를 거수기로 세우고 총수일가 어떤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는 그런 체계에서는 나중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총수 혼자 져야 돼요. 아, 그건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 혹은 뭐 그 총수 일가의 뭐 구조적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만 이제 당장 이제 재판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용 구속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언론들에서 보도하는 게 야 이제 뭐 삼성은 대규모 투자 같은 건 이제 결정 못할 거고. 이래서 이제 주가 실제로 많이 실제로 그런가? 떨어졌다. 그 저 일단 하거든요. 수감이 됐을 때 투자 확 줄고 그래가지고 뭐 저 그러니까 무슨 뭐 큰 공장 가진 건 못한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예년의 경우에요. 요거는 팩트입니까? 근데 그게 네. 사실 영향이 미치긴 미쳐요. 그러니까 진짜 그 큰 의사 결정들 있잖아요. 뭐 네. 조 단위의 투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그 경영 관행이 전문 경영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큰 대규모 의사 결정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우리나라 전문 경영인들이 뭐 이렇게 오래 있어봐야 그렇게까지 오래 뭐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해서 했던 기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항상 그 오너 일가 쪽에다가 물어봤고 거기서 그런 의사결정은 그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관행이 형성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특출나고 뭔가 진짜 어떤 신적인 경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관행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고 전문 경영인들 사이에서 야, 이 정도 의사결정을 내가 해도 되나? 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네. 들어가 있으면 아니 나와 있으면은 그런 의사 결정이 막 되고 그런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은데 네. 하다못해 재택근무할 때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형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이게 지금 영향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봤을 때는 이게 항상 의사 결정을 해오던 사람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식의 영향이 좀 있는 게 있고 또 저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또 누구 만나기도 해야 되고 뭐 투자를 한다는 게. 그렇죠. 뭐 그럴 그러니까 수는 있겠네요. 예. 레벨도 맞춰서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분이 뭔가 그 수사를 받고 있거나 뭔가 약점이 잡혀 있을 때 대규모 투자가 필요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 그런 측면은 좀 잘못된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어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네. 그럼 이게 그럼 좋은 관행이냐 나쁜 관행이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2년 6개월에서 1년 빠지니까 그러면 한 50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여기서 전문 경영인이 아 우리는 어떤 지배구조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수 일가가 했던 의사결정을 내가 다 할게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CEO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 우리의 어떤 기업 문화가 아직까지 그 정도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그 집 어떤 그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인식,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네, 여기서 네, 네, 네. 이번에 그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보면서 누구든지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의사결정을 나 혼자 오롯이 책임지고 내 맘대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든 이게 뭐 설사 잘된 의사결정이든 잘못된 의사결정이든 공격을 하려면 공격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오히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동학개미들의 어떤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주주들이 이해도가 높아지고 어떤 주주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이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주주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는 오너 일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네. 이전에 그 LG화학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LG화학 분할은 사실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이 일어나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다른 면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주의 어떤 이익 환원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사결정을 뭔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 정말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업 지배구조 문화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10년 있다가 우리가 이때를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 아,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문화, 기업 지배 구조가 그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네. 그 얘기를 제가 그 저기 뭐 국정농단 사태 이후 네. 벌어졌던 일련의 지배 구조 과정에서 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삼성전자 주가, 삼전 주가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참 그 어젠가 그젠가 어떤 언론에서 네. 총수가 들어가니까 주가가 오르더라 이거를 역사적인 그 통계를 가지고 통계 아니면 합산을 가지고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총수가 들어가서 주가가 오르고 총수가 빠져서 주가가 내리고 이 문제는 네. 사실 이게 4년 동안 지속되었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어제 삼성전자 주가 많이 빠진 거는 일단 미국장에서 금요일날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코스피가 굉장히 높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높다라는 부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장에서 거기서 훅 빠지는 것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사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없었더라도 네. 그 단기 조정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또 어제 또 뉴욕장 안 열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미국장의 어떤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또 장이 열리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강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약간 그걸 떠나서 그 언론사는 다 법조가 있잖아요. 법조팀. 법조팀이 예, 예. 있잖아요. 네. 대체로 어떻게들 본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쪽에 상식이 없어가지고 법정 구속이 될 거로 본 여러 저 전망이 많았어요. 아니면 언론들에서요? 그 집행유예가 될 거다 이렇게 본 게 더 많았어요. 사실 너무 장이 정신이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예측도 안 해보고 사실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저도 이제 법조 기자가 아니니까 네. 뭐 겉내 들은 얘기만. 생각을 해본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예상외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양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거를 빼줄 만한 어떤 여지를 충분히 주고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 밑밥을 깔아놨으면은 이렇게 네. 해주지 않겠냐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런 그분들.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도 그게 굉장히 이 재판이 굉장히 정무적인 재판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게 많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재판장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재판장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재판 자체가 이미 그 정부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재판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재판장에서 이번 재판이 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밝히는 그런 것도 이게 정말 사건에 대한 재판 이상의 의미를 두게 되면서 정말 우리 같은 경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일들로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양형과 유무죄 판결과 그 판결문의 내용을 꼭 그렇게 그 획일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판결자로서의 판사는 네. 그러한 취지의 그 말과 글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예. 그걸 이제 그 그냥 그런 판결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그게 정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정치적인 네. 판단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 법률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겠구나라는 어떤 그 ABCD 논리 구조를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무적이라는 거는 좀 더 이거를 포괄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판결을 한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니, 오늘 단어 사용이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한 번씩 환기를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권 기자께서 익히지 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리고 뭐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다면. 그리고 뭐 좋은 지배 구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원래 오늘 반도체 쇼티지 나온 얘기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뭐 네. 이 부분은 오늘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뭐 우리 또 시간이 네. 8시 50분이 돼서 네. 염승원 부장이 또 올 시간이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 기자님과 하여튼 채팅창은 폭발했네요. 6만 6천. 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나요? 왜 못 나와요? 나오지. 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월요일 날 나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